로사파크의 액트 행동과 엔드 세모 치세요.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은 그래서요. 액트는요. 행동이야. 우리 저번에 있잖아. 버스에서 안 내린 거 있잖아. 아, 좀 이것도 좀 그랬어. 그렇지? 자, 스피치는 또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연설이었죠. 그 사람의 연설을 인스파이어의 동사 표시. 얘는요. 오형식 동사야. 그래서 몽고메리의 블랙 흑인 사회에 이렇게 커뮤니티 사회에 흑인 사회에 영감을 줬는데 뭐뭐 하도록 해서 동사가 나오는 거야. 투 보이콧하도록 해서요. 커뮤니티에 목적어 표시해주고 투 보이콧의 목적 보호 표시 이렇게 오형식이 되는 거야. 보이콧을 하라고 영감을 줬습니다. 됐지? 자, 보이콧이 뭐야? 거부 운동 같은 거야. 뭐라고요? 이용 거부 운동을 보이콧이라 그래요. 자, 버스를 안 타는 운동을 했습니다. 백인들 입장에서는 개꿀이었겠네요. 콧맞동그라미. 그리고 또 뭐를 했냐면요. 크루셜. 크루셜이 무슨 뜻이야? 중대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아, 콧맞동그라미 주세요. 그 보이콧 운동은 터닝 포인트였어. In struggle, 그 투쟁에서, struggle는 싸우다, 투쟁하다죠? Civil right, 시민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그리고 뭐 했습니다? 보이콧, 버스 보이콧을 하도록 영감을 줬습니다. 됐지? 됐지? 그 보이콧은 last의 동사 표시죠. 마지막 이게 아니라 동사로 쓰이면 지속하다, 계속하다라는 표현이니까는 last에서 continue 정도로 보여야 돼요. continue, 계속했습니다. 뭐를 계속했어요? 381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됐지? 여기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레스트야. 그럼 봐봐. 뭐 삐삐거리고 막 저거 나오고 막 난리가 났구만. 자, 보이콧이 지속됐는데 레스트에다가 별표 쳤어요? 그 위에다 적을게. 수동태 X라고 쳤어요. 이 레스트는요, 지속되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수동태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항상 능동태로만 써야 돼요. 이해됐지? 문법 문제 조심하시고요. 381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It was difficult time. 이것은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지만 eventually 결과적으로 그 버스들은 were integrated. 뭐 되어졌습니다? 통합되어졌습니다. 됐지? 야, 그럼 버스는 통합되었다에다가 저거 밑줄 그어봐봐. 통합되었다라는 거는 수동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동태인 건 당연히 알아. 통합되었다는 얘기는요, 밑에다 적으세요. 인종차별이 없어짐. 이렇게 적으세요. 인종차별이 없어짐. 통합되었다라는 얘기는 그 버스가 백인 자리, 흑인 자리 이렇게 나눠서 있었는데, 그게 통합됐다라는 얘기,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럼 인종차별이 없어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해요. 이 지문에. Think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사 표시해주세요. 명령문이야. 생각해보세요. How에다가 의문사, 그리고 partnership of these people 주어 표시, accomplish 동사 표시, 의주, 동의 간접 의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봐. 어떻게 그 partnership이, 자, partnership은 우리 뭐라 하는 걸까? 동반자 관계라고 적으세요. 두 사람의 그 파트너십, 동반자 관계가 어떻게 이것을 성취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한 강력한 연설가는 주어 표시해 줄게요. Refusing부터 가로 열고요. 어디에서 가로 닫을까? 버스에서 가로 닫으면 되겠죠? 한 강력한 연설가는요, 연설가는 어떤 연설가야? Give up, 포기했던 연설가야. 그의 좌석을, 버스에서 그의 좌석을 포기하는 것을 뭐 했던? 거절했던 그한 용, 그 파워풀한 연설가는 Would not have had.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 뭐, would는요, 뭐뭐일 것이다인데, 지금 not이 있으니까 부정이야. 뭐뭐 안 했을 것이야. have had는요, had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시제야, 그냥. 그러니까는 아마도 뭐뭐에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아마도 똑같은 효과를 가졌을 거다. 갖지 못했을 것이다. 갖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는 강력한 연설가가 아까 지금 refusing to give up his seat on the bus는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로사 파키라는 여자의 이야기야. 강력한 연설가는 지금 마틴 루터킹이야. 근데 마틴 루터킹이 그의 좌석을 버스에서 이 사람이 한 번에 그렇게 했었으면 아마도 똑같은 효과는 없을 거야. 혼자 했으면 효과는 없었을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됐지? 비슷하게 로사팍이 could not have excited 여기서 끊어주세요. 아마도 뭐 하지 않았을 거야? 흥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대중들을 흥분시키지 못했을 거야. 그 랠리에서 랠리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랠리가 뭐라 그랬어?
군중물이라 그랬지. With her word, 그녀의 말을 가지고 그 군중이나 그 모인 사람들을 흥분시키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운동의 집회에서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흥분시키지는 못했을 겁니다. 됐지? 됐어요? 자, 여기에서 문법 문제가 혹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나올 거예요. Would not have plus pp가 나왔죠. 그 밑에서 could not have plus pp가 나왔죠. 두 개 다 나왔죠. 이거는 뭐냐면 니네 책에서 이제 보게 되면 조동사 다음에 뭐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have plus pp가 나오면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 되는 거예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 된 거예요. 뭐뭐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쿠드나 우드나 의미는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have plus pp가 나오면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마틴 루터 킹 혼자서 그걸 다 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흑인 여자인 로사 팍이 군중을 그렇게 그의 말로다가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랠리가 집회였잖아, 그지? 집회에 있던 사람들을, 군중들을 모아주고 흥분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When 뭐뭐 했을 때야, 그들의 introverted, 내향적인, extrovert, 내외향적인 이러한 트레이트가 단어가 특징이란 뜻이에요. 그 특징들이 were combined, 합쳐졌을 때, 수동태입니다. 합쳐졌을 때, 하지만 합쳐졌을 때 그의 카리스마는 끌어당겼습니다. 그 관심을, attention이 관심이죠. to her, 그녀에게 관심을 끌어당겼어요. 조용한 용기, 그녀의 조용한 용기에 관심을 끌어당겼고, in the end가 끝에 이게 아니야, 마침내. 이러한 파트너십, 동반자 관계는 head, 동사 표시 가졌는데 거대한 임팩트, 충격 영향을 가졌습니다. 어디 어디에? on society, 사회에 영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선 한 게 아니라 동반자 관계가 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글까지 이렇게 읽었었을 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서로 각자의 역할을 반대로 했었으면은 같은 효과를 내거나 군중을 흥분시켰을 거다, 못 시켰을 거다. 못 시켰을 거다라는 얘기야. 근데 두 사람의 성격적인 어떤 특징들이 굉장히 결합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라고 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지금 이거는요, 좀 문장을 조금 요약할 필요는 있어요. 주제문이 분명히 명확하기 때문에. 주제문이 어디서 나왔어?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놈은 누굴까? 마지막 전의 문장이죠. When they introverted, extroverted, 이 부분 있죠. 여기 형광펜 밑으로 쫙 그서 이 놈은 주제문이야. 내 주제문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문법을 한번 찍어볼게요. 처음 시작이니까 문법 한번 감각을 잡아보자. 자, 선생님 첫 번째 줄에서 inspired를 동그라미 쳐. inspire가 영감을 주다지. 몇 형식 동사랬어? 5형식 동사니까 그 뒤에 목적어 나오고 뭐가 나올 거다? 투부자사 형태로 나올 거다. to boycott. 진원아, boycott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좋았어. 역시 우리 진원이. 야, 레스트에 동그라미 있죠. 레스트가 선생님 뭐 조심하라 그랬어? 수동태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work integrated 밑줄, 그 줄에 work integrated 선생님 무슨 뜻이랬어? 통합되었다는데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인종차별이 뭐 됐다? 없어졌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됐고요. 자, 그 밑에 줄에서요, 이거는요 영장 문제 정도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아주 쉬운 수준이에요. 따라봐. 의, 주, 동. How가 의문사고, the partnership of two straight people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고, accomplished가 동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거요. refusing, 거부된, 거부한. 거부한, 그래서 ing 능동으로 온 거고요. refuse 다음에는요, 뭐뭐 할 것을 거절한 거야, 뭐뭐 한 것을 거절한 거야. 해야 할 것이니까 to give up이 나온 거야. give up이 무슨 뜻이랬어? 포기하다. 자, 그리고 would have plus p, could have plus p, 그 쓰임이 어떡하다? 똑같이 나타나는데, 과거에 뭐에 대해서 나타난다? 추측에 나타난다. 그래서 뭐뭐 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드 대신에 슈드가 들어간다든지, 우드 대신에 머스트가 들어가면 의미가 확 달라져요. 알겠죠? 우드나 머스트나 슈드만 안 들어가면 돼요. 그때는 의미가 확 달라지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요거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요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냐면 시밀러리가 무슨 뜻이랬어? 비슷하게도야. 뭐라고? 비슷하게도. 위에다 적으세요. 비슷하게는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같은 주제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같은 주제에 대해서 조금 약간 다르게 풀어낼 때 similarly를 쓰는 거야. 그 밑에요, however에 동그라미 치세요. however 동그라미, similarly 동그라미. 그럼 연결사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걸 잘 보면서 가라는 얘기야. however? 우리가 아까 형광펜 쳤던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however가 있어요. 그의 카리스마 앞에. 됐지?
그의 카리스마 밑에다 적으세요. 카리스마. 이건 아무나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PKS 이렇게 적으면 돼. 넘어가자.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누가 나오는 거야? 우리 사과펀 쓰는 친구들 있지? 스티븐 잡스. 와, 씨. 아닌가? 스티븐 잡스 안 나와? 아, 스티브 워즈니악이 나오던 거야? 워즈니악. 1975년 6월 29일. 스티브 워즈니악은 탭 하면요. 두드리다는 표현이야. 탭 두드리다. 선생님 지금 쓰고 있는 게 탭이죠? 두드린다는 얘기야. 탭, 탭. 더 키. 몇 개의 키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키보드에다가. 그리고 문자들이 이거죠. 문자들이 appear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appear 나타났습니다. on screen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아, 키보드를 두드렸더니 스크린에 문자가 나타났어. 1975년도에. He had just created. 그는 head를 하려고 하지만 create만 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막 만들었습니다.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됐죠? 퍼스널의 P의 동그라미, 컴퓨터의 C의 동그라미, PC를 만든 겁니다. 탭부터 가로 열고요. 앞에 있는 컴퓨터 꿈에 비친 표시. 얼로 몇 형식 동사를 했어? 5형식 동사니까 people의 목적어 표시, to type의 목적 보어 표시 쳐줘. 몇 형식 구조? 5형식 구조. 됐지? 진원인 이거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잘 봐봐. 얼로의 동사 표시 했어? 안 했어? 그럼 that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 주어가 돼야겠지, that은. 어? 그치, 직격 관계되지. 그치? 알겠어? 이 대시 하는 일은 뭐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과 동시에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하면 주격 관계대명사라 그래. 오, 잘 알고 있네. 그러면 관계대명사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 주어를 대신. 아니야. 주어를 대신하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 형용사의 역할이잖아. 그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이 대시 가리키는 건 결국 컴퓨터야. 그 컴퓨터는 얼로 허락했는데 피플 사람들이 타이핑 하도록 허락해줬습니다. 키보드에다가. 그리고 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됐어요? 뭐를? 그 결과값들을요. 어디에다가? 모니터 위에다가. 됐습니까? Simultaneously 별표치고 외우세요. 동시. 동시에 별표치고 외우세요. 됐습니까? 자, 됐어? 됐어? 야, 기훈아. Simultaneously가 무슨 뜻이랬어? 동시에. At the same time. 적으세요 밑에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라는 표현이죠. 오, 외우시면 될 거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하고 넘어가자. 한 문장 천천히 하고 넘어가자. 자, 얼러가 몇 형식 동사를 했어? 5형식 동사요. people 목적어, to type이 목적 보호라 그랬지. 그리고 우리 end 세모 쳤죠. 그 다음에 C의 밑줄 거봐. to type, to see. 앞에 to가 생략된 목적 보호가 지금 몇 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몇 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목적 보호에 얘도. 첫 번째 목적 보호, 그리고 C가 두 번째 목적 보호가 되는 거야. 아이언스 되고 있는 거지? 자, 두 번째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내비도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야. 멋지지? At the sight of the brilliant. 자, brilliant가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훌륭한. 됐어? 디바이스는 무슨 뜻이야? 장치. 훌륭한 장치를 봐서 보면서 스티브 잡스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네요. 스티븐 잡스는 서세스트 제안했습니다. 끊어주세요. 워즈니악에게 끊어주세요. 워즈니악에 제는데 뭣뭣을 제안했겠지. 그래서 대치 서제스트의 목적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댓 이하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시작해야 된다라고. 뭐를요? 비즈니스를. 요거 별표 쳐. 요거 별표 쳐. 이 문장 별표 쳐. 문법 문제를 이거 100% 나오거나 아니면 영장 문제로 나와. 지금 선생님 어떻게 했어? 그들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제안한 거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 거야?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suggest 다음에 이 대절에서 이 suggest 다음에 대절에서의 동사는 여기에 start 앞에 should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원형 쓴 거야. 앞에가 과거면 이 대절도 과거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동사 원형으로 나왔지. 뭐가 생략됐으니까? should가 생략됐으니까. 어떻게 알았냐고요? 자, 첫 번째 따라서 주장 적어봐. 주장, 충고, 제안, 명령, 요구. 주장, 충고, 제안, 명령, 요구. 주장하다는 니네들이 알고 있는 뭐 있을까? 주장하다. 주장하다 뭐 있어? 니네들 알고 있는 단어. 주장하다. 야, 주장하다가 뭐 있지? 주장하세요. 응. 컴플레인.
아니야. 충고, 제안하다, 어드바이스. 제안하다, 서포즈. 명령하다, 올더. 요구하다는 require. 주장하다가 뭐였지? 주장하다가 왜 생각이 안 나지? 뭐뭐라고 주장했다? 몰라요. 제일 쉬운 건데? 주장하다? 어. 주장, 클레. insist. 그게 뭐예요? 주장하다. insist. 아, 어. 야, 그니까, insist, advice, supports, order, require,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됐어?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대절에서 should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생략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다만 조건이 있어. 이건 책에는 안 나오는데 뭐냐면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어야 돼. 두 번째, 당연해야 당연한 일. 아직 일어나지 않고 당연한 일이어야 돼. 당연하지도 않고 일어나.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슈드가 생략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봐봐. 선생님은 주장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거야? 그럼 봐봐. 슈드가 생략될 수 있냐?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 상담보도에서 사고가 난 거잖아. 이미 일어난 일에서는 슈드를 생략할 수가 없다고. 그냥 과거로 써야 된다고. 알겠어요? 선생님은 주장했습니다. 정우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됐어? 그럼 아직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고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 그런 경우에는 뭘 써야 된다는 거야? 슈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쓴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거 문법 문제로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많이 나오고 너네들 같은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저기로 많이 나와요. 또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요.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꼭 외우세요. 따라해봐. 주장, 충고, 제안, 명령, 요구에서 뭐가 생략될 수 있다? 대절에서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 알겠지? 아, 이제 스티브 잡스가 나왔네요. 워즈니악은 great inventor, 엄청난 발명가였어요. When he partner, 그가 파트너 했을 때, 동업했을 때라고 할게요. 잡스랑 동업했을 때. 하지만 네모칠게. 하지만 그는 was able to do, 할 수 있었어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워즈니악은 뛰어난 발명가였고, 그가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보다는 같이 했을 때 더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이 두 명의 사람은 formed 했습니다. form 하면요, 형성하다, 형성했는데 원 하나를 형성했어요. 가장 유명한 파트너십들 중에 하나를 형성했습니다. of digital era에, 일단 era는요, 시대라는 표현이야, 시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유명한 동반자 관계 중에 하나를 형성했습니다. 워즈니악은 would come up with, come up with 하면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 라는 표현이고요. 밑에다가 적으세요. 이게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가 figure out 정도로 봐도 돼요. figure out. 아니면은 디바이스. 선생님 디바이스 장치잖아요. 그럼 디바이스도요, 생각해내다, 고안해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come up with, 생각해낼 수 있었어요. 똑똑한 엔지니어링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었고, and 그리고 잡스는 would find, 찾았습니다. 방법을 찾았어요. to polish, 광을 내는 방법을 찾았어요. polish가 광 내다라는 표현이야. 그리고 패키지, 포장하는 방법을 알았고, and sell it, 이것을 파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됐지? 아, 그러니까 워진 컴퓨터를 개발하는 건 누구야? 워진이야. 이것을 이제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건 누구였어? 스티븐 잡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우리 롤 할 때도 마찬가지로 너는 서포트하고 네가 저기 탑 가면은 네가 뒤에 양념 쳐주고 네가 잡아먹고 했던 적이 있죠, 그죠? 뭐지? 응? 자, 여기까지 봤었을 때요, 밑에다 적으세요. 이 글의 주제는 뭘까? 주제. 주제는 한글로 일단 적어. 주제는 뭘까? 주제. 어? 위대한 동반자 관계. 적으세요. 위대한 동반자 관계. 땡땡. 똑똑한 발명가와 위대한 사업가. 위대한 동반자 관계. 땡땡. 똑똑한 발명가와 위대한 사업가. 됐지? 그지? 여기서 위대한 발명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워즈니야. 위대한 사업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잡스를 얘기하는 거야.
two men, 두 명의 남자는 had 가졌는데, 동사 표시해주세요. opposite, 이게 뭐예요? 같으냐, 반대편이야. 반대편,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요, 이 opposite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단어를 same이라든지 비슷한, similar 이런 단어로 바뀌면은 그 문맥상 틀린 단어가 되겠지. 워즈니악은 hate, 싫어했습니다. 스몰 토크, 스몰 토크가 뭐냐면은 이게 잡담, 한담이야. 기훈이가 맨날 그 정우한테 맨날 공부할 때 옆에서 막 하는 거 있잖아. 옆에서 막 이기야, 이기야 막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이제 작은 적이라고 하고. 아유 기훈이 일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종종 자주 워크 얼론, 혼자 일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잡담을 별로 싫었고 혼자 일하는 걸 좋아했고. It was these pictures.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다? 뭐뭐를 특징으로 하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피처는요, 뭐라 하지? 일단요, 이거 피처를 특징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요, 이거 봐봐, 따라봐. It is. 형용사야, 아니면 명사야? 야, 어떻게 형용사가 어떻게 나오니? 형용사 아니잖아. It was의 네모처. 그 다음에 그 뒤에 분명히 대시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건 선생님 뭐라 했어요? 강조용법이라고 그랬잖아. 무슨 용법이라고? 강조용법이야. 어? 이 부분을, 이 words, that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라고. 이네이블에 동사 표시해봐봐. 어떤 사람들은 혹자 이거를 이렇게도 보아요. 왜냐면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처럼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래서 이렇게 퍼스널티는 꾸며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석해도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의도는 이거는 강조용법으로 쓴 거니까 우린 강조용법으로 하자고요. 이러한 특징들이 주어예요. 5부부터 밑줄 볼게요. 그의 내향적인 성격의 특징들이 바로 강화시켰습니다. 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됐죠? 이네이블에다가 또 숫자 5적어. 몇 형식 동사란 얘기야? 5형식. 뭐, 나올 때마다 그냥 외워주세요. 그를 할 수 있게 했는데 to focus on,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inventing things들, inventing이구나. 발명한, 물건을 발명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해줬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떤 용법이라고? 강조용법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니네 학교 시험 문제상 이 단어를 읽고 이 was, that을 사용해서 무슨 용법으로 쓰세요? 강조용법으로 영작하세요. 엔지 다시 찍을까? 야, 일단 갈게요. 이거 영작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무슨 문제로 나오고요? 영작 문제. 알겠지? 이기야? 가자. 스티브 잡스는요, on the other hand, 네모 칠게요. 이제 연기사 주로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반면에 had 가졌는데 outstanding한, outstanding 하면은 바깥에 서 있어서 보이는 거는, 그래서 눈에 띄는, 뛰어난 이란 표현이에요. 눈에 띄는 또는 뛰어난 사회적인 스킬, 소셜, 사교적인 스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티븐 잡스가 애플 그 아이팟인가? 아이팟을 내는 그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인기가 있잖아. 그리고 한동안 걔 누구 뭔지 모르겠으면 넘어가세요. According to Wozniak, Wozniak에 따르면 he, 그는 be good at 하면 뭐뭐를 잘하다라는 표현이죠. 능숙하다. 뭐뭐를 잘했어요? communicating with people,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잘했어요. Wozniak은 shy inventor, 부끄러운 발명가였습니다. 반면에 whereas가 반면이죠. 반면에 잡스는 was daring. 자, daring은요, 감히 뭐뭐인 이런 표현이야. 감히 뭐뭐인. 여기서는 뭐라 쓰면 대담한 이렇게 쓰였네요. 대담한 엔터프리너였습니다. 대담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they, 그들은 were alike, 비슷했습니다. 됐죠? in-that에 네모치고 별표치세요. in-that은요, 하나의 접속사로 보면 돼요.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표현이야. 뭐뭐라는 점에서, 데디아라는 점에서 비슷했습니다. 니더 동그라미 둘 다란 표현이야. 둘 다 두려워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네요. 페이스 챌린지, 어려움들을 직면하는 데 있어서는요. 데프트 가로 열고요. 임파서블까지 가라졌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도전들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둘 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비슷했습니다. 됐지? 두려워했던 거야, 두려워하지 않은 거야? 들어가지 않은 거지. 그래서요, 지금 이거 니더 대신에 만약에 보스를 쓰게 되면, 뭘 쓰게 되면? 보스를 쓰게 되면 틀려요. 그쵸? 그리고 봐봐. 니더는 둘 중 어느 하나도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단수로 보아야 되는 거야, 복수로 보아야 되는 거야? 내용상 왔으면 두 명이긴 하잖아, 그지? 하지만 단수로 보는 거야. 둘 중 어느 하나도기 때문에 were를 쓰지 않고 was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됐어? 오케이.
So, 그래서 위치 어떤 퍼스널티 성격의 타입이 is better 더 좋습니까? 아, 여기서 끊어주자. So 앞에서 끊어주세요. 이제 마무리 단원이야. 단원을 마무리할 거야. 어떤 성격의 형태를 is better 더 좋아합니까? 분명히 the answer 그 답은 둘 다 아니다. 니더죠. 이것도 봐봐. 또 니더야. 둘 다 아닙니다. 역시 is 썼죠. 아, is래. 니더 썼죠. 둘 다 아니다라는 표현이야. The world's need. 그 세상은 need 필요로 해요. Both 동그라미 and 동그라미 둘 다 필요할 거야. Introvert도 필요하고요. Extrovert도 필요할 거야. 그리고 그들은 종종 make 만듭니다. 테러핑 멋진 팀을 만듭니다. 우리는요 simply 간단하게 need 필요로 해요. To respect 존경하는 것을 필요로 해요. 다른 성격들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됐지? as well as가 무슨 뜻이라고? 뿐만 아니라 be as well as a예요. then 그리고 나서 그러면 when we have a chance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to work together 함께 일할 기회가 있어. 그러면 we might be able to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야. the great things 위대한 것들을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잠깐만요. 지금 이 마지막 지문도요. 역시 중요한 부분들, 눈에 띄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디부터 갈 거냐면 자, 어퍼짓 밑줄 거 이렇게 반대되는 단어가 바로 떠올랐어. 어퍼짓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어요? same 또는 similar 이런 문맥적인 의미로 반대말이 딱딱 떠오르는 거는요. 체크해놔. 왜냐면 니네들이 어려워하는 문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의미가 다른 것은 해갖고서는 그 문맥상 안 맞는 알맞지 않은 낱말을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단어들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됐지? 됐어요?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문장 보면은 it was 대세만 밑줄 거 이게 무슨 용법이라고 했어? 강조 용법이라고요. 영장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주어를 강조해서 주어 부분, 이네이블의 주어 부분이 이 너즈 대 사이에 들어와 있는 거야. 영작할 때 조심하시고요. 이 문장 전체적인 구조는 이네이블이 들어가 있는 몇 형식 구조? 5형식 구조였었어. 영작할 때 그걸 참고하면 영작하기 쉬울 거고요. 자, on the other hand 밑줄 긋고요. 반면에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자, 이런 문장은요. 끼워넣기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끼워넣기 문제로. 오케이, 어쨌든 비워서 찍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 일단 우리가 생소했던 건 in that이야. in that이 무슨 뜻이랬어? 뭐뭐라는 점에서. 됐지? 밑에다 적으세요. EU라고 적으세요. EU를 나타내는 접속사 중에 하나야. because랑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in that. 그리고요, 니더에 밑줄 걷어, 니드. 니더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라 그랬어? 여기서는 둘 다 아니다니까는 결국 was를 부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 어느 하나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단수로 본다 그래서 복수로 본다 그랬어. 단수로 보니까는 was의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were로 나오면 틀린 거야.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둘 중 어느 하나도. 됐죠? 오케이. 자, 그 밑에 니더 동그라미. 내가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낼 수 있을 것 같아. 위에 있는 니더의 A, 밑에 있는 니더의 B. 공통으로 들어갈 한 단어를 쓰세요. 알겠습니까? 보스 A&B 됐고 됐고요.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as well as가 무슨 뜻이라고? 뿐만 아니라 이거를 as well as를 쓸 수도 있지만 이거 조심할 건 뭐냐면 A뿐만 아니라 B 또한이잖아. 그지? 근데 as well as는 A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늘? 뒤로 가잖아.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거를 앞에다 써갖고 듣고 문장 다 맞췄는데 앞에다 써갖고 틀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아, 잠깐만 마지막으로 진원이 work together가 무슨 뜻이랬어? 워크 투게더가 무슨 뜻이랬어? 함께 일하다는 결국 선생님이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 협력하다. 무슨 뜻이라고? 협력하다. 알겠습니까? 자, 됐어요. 자, 일단 여기서 끊어.